이게 1시간 10분짜리인데 제가 오늘 안 멈추고 다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막장은 우리가 말로 6번의 그 사막장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후대 작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말로도 그렇고 그죠? 사막장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3번의 느낌은 뭐 이렇게 뭐 두산백과에서 이런 적은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게 다 정리된 거예요. 이 마지막 느린 악장이 끝이에요. 사악장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얘기한 그 얘기를 성악을 처음으로 인간 목소리를 이제 교향곡에 놓고 완전히 준비된 25분 동안의 환희의 송가가 별도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끝난 거예요. 사악장에서 다 회상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종결 짓거든요. 이 서정적인 악장에서. 그래서 내가 돌아온 과거를 회상한 느낌이 확 들어요. 어떤 애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니엘 바렌보임은 이 사람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렌보임도 70살 넘었어요. 여기도. 자, 근데 조금 더 후배기 때문에 팔팔해요. 자, 보시고. 다니엘 바렌보임은 그 정신도 위대한 그 바로 그거죠. 소동시집 오케스트라. 자, 여기는 BBC 프롬스 런던의 로얄 알버트 홀, 그 오페라 유령을 했던 곳이죠. 자, 이제 사막장이 요거 한 개만 보고 감상할게요. 요게 뭐냐면요. 여기 사막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열광적인 무곡이 끝나면, 무곡이라는 부분은 아까 카리스마 있는 그런, 그죠? 열정적인 악장이었잖아, 스케르초. 사랑으로 넘치는 사막장 아다지오가 뒤따른다. 이 느린 악장이 뒤따르는데,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현악기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타악기나 이런 게 존재 안 하고, 현만으로 쭉 가는데, 말로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다지에토나 이런 걸 흉내냈을 거예요. 사막장 보고. 인간의 목소리가 이 현에서 들린다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순수 기악곡이지만 마치 성악과 같은 멜로디, 유려한 천상의 선율. 여기서 이제 제가 중반 이후로 감동의 눈물이 와서 그때 막 뛰쳐나갔던 광야다가 그 파트인데 천상의 일주제 연주를 떠나서 비올라와 바이올린 2주제. 요거는 그때 가서 제가 이렇게 두 개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2주제 나올 때두 개를 얘기해 드리고 요게 처음에 나오는 1주제예요. 아름다움을 띤 숭고한 멜로디. 요게 나올 때 1이라고 하고, 요게 중반 이후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올 때 제가 2라고 해줄게요. 얘가 조금 더 슬퍼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데, 이거는 너무 아름다워서 슬퍼요. 네. 우리 삶을 정리하는 아름다움이 베토벤의 느낌이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 어떤 우수에 찬 느낌이 있어서, 막 뭔가 투영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이 사막장이 이제 사악장을 위한 서곡이 되지만 느린 악장이기 때문에 이 악장하고 사악장, 강렬한 악장 중간에 있는 거죠.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러면 사악장을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소동시집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기 합창 단원은 이제 대영제국 합창 단원, 내셔널 코러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그 연합 합창단이 왔어요. 대구에서 할 때도 합창단, 4개 합창단이 올 거예요. 경북 시립부터. 왜냐하면 이 사악장 때문에 합창단 한 개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4개 합창단이 와서 대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거의 본부석을 꽉 채워줘요. 여기 이런 합창단이 오면은. 대구는 아마 본부석을 꽉찰 거예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대 이 앞쪽으로 다 했는데, 항상 이렇게 베토벤, 이렇게 흉상이 이렇게 있죠. 9번 할 때. 자, 사막장 아다지오 악장 들어보세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얘들이 사악장에 원래 성악가 4명이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가 나오는데 사막장에서 사악장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연주하는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막장에서 일단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10여 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그때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악가들도 참 설명을 해주면요. 이 사람이, 아니, 왜 이래. 그, 르네 파페라고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88이고 독일 바리톤인데, 독일계 프랑스 쪽, 이쪽에 르네 파페니까, 바그너하고 이쪽에 지금 요나스 카우프만하고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요. 테너는 요나스 카우프만이고 바리톤은 이 사람이 제일 몸값이 비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메조 소프라노가 발트 라우드 마이어라는 바그너 2졸대 최고의 또 그 메조 소프라노거든요. 발트 라우드 마이어. 바이로이트에도 많이 나왔고, 이 여자도 안나라는 그 소프라노인데,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최고죠. 왜냐하면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라얀 있을 때 유명한 사람이 다 나온 것처럼, 내 하는데 좀 출연해달라고 하면은 그 이 대선배 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죠. 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카라얀이 옛날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연주 단원들도 젊은 애들과 어른이 혼합되는데 정말 연주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바렌보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다니엘 바렌보임은 지금 살아있는 바그너 지휘자 중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다니엘 바렌보임, 그 다음에 주빈 메타, 그 다음에 젊은 지휘자들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아다지오 악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을 꺼드릴게요. 3사악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도 많이 쉬잖아요, 지금. 이어서 해야 돼요. 자.
시네요. 음반에는 보통 바로 연결되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 지금 굉장히 이거는 베토벤 스타일대로 시작하는 건데 아, 사막장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말러 6번 사막장하고 비슷한 느낌 들죠. 근데 얘가 훨씬 깔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브람스나 말러에 비해서 베토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탁탁 틀이 막혀 있잖아요. 잡다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얘는. 근데 1시간 10분 동안 했는데 사악장도 보면은 고전주의 형식이 있지만 막판에 가서는 이때까지 사악장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요, 사악장 자체가. 그리고 푸가 대입버 기존에 정형화된 고전주의를 다 벗기는데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천재란 거죠. 이 사악장을 위해서 사악장이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게 옛날부터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이제 기가 먹고 참 그 운명이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다 이거죠. 이때까지 참 내가 잘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곡을 사악장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진짜 원했던 이 사악장은 9개 교향곡의 어떤 목표였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영웅하고 운명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온 건데 사악장까지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 한 악장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악장이고 사악장한테 이제 인류를 위한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김정은하고 트럼프 얘기를 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사악장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인류 모든 예술의 최고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모든 방면에 예술을 접했습니까? 그런데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사악장에서 잠깐만 그래도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뭔가 활기차게 지금 어떤 선율이나 리듬이 지금 10초간 울려 퍼지고 이제 콘트라 베이스하고 첼로의 저음이 하면서 울려 퍼지는데 이것만큼 좋은 콘트라 베이스 연주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카리스마인데 쭉 이렇게 환희의 손과 우리 다 알죠. 라라라라라라라 그게 멀리서부터 막 들려옵니다. 이게 그 악보거든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쭉 가는데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환희의 주제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져 나서 바로 베이스 르네 파페가 딱
성악을 독창을 합니다. 즐겁게 즐겁게 태양들이 이렇게 쭉 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펼쳐드리면은 이렇게 합창에서는요 만인들이여 깨어나라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인류 화합에 대한 세계 정신이죠. 헤겔의 정신과도 비슷하고 이제 그 합창의 어떤 요 악보예요. 요건 합창의 악보인데 그때 나올 때 제가 이렇게 1이라고 다 표시할게요. 요 악보가 나올 때는. 그리고 사중창. 이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이 나오는데 이렇게 실러의 손가를 그 멋진 실러의 자유의 손가, 원래는 자유의 손가인데 검열 때문에 환희의 손가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사중창 합창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에 대난원의 대합창이 이루어지고 환희의 손가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오 멋이여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은 우리 선생님 프린트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사는 그냥 음악 들으면 가사는 다 와닿아요. 얘는 다 좋은 내용이고 위대한 거기 때문에 신뢰의 송각이 그 시기 때문에 들으시면 뭐 이렇게 다 아는 글자들인데 음악이 더 중요해요. 음악으로 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리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베토벤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으로 느끼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일단 25분 되는데 딱 한번 5분 6시 5분 되겠네요. 다 가장 위대한 예술의 금자탑 밀란 쿤테라고 얘기했죠. 모든 장르 예술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곡이라고 했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
Yeah.
그죠? 아 제가 좀 그래서 지금 아 멘트를 못하고.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신 남자분 그 메시더 세레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바리톤 맞아. 예. 어디서 보셨죠? 그때 요나스 카프만 나온 거. 네. 아 맞아요. 레네 바페. 그러니까 이걸 오늘 처음으로 다 들으신 거예요?